우리나라는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산업 강국입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자란 만큼 성장통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축적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미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업 전반의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 향상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장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으로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더!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 중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력 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 향상 설비와 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절감량 계측을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중소사업장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은 지난 2020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사업장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으로 변화한 중소사업장의 모습을 한번 알아볼까요? 성일터비는 지난 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곳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193MWh의 전력을 절감하여 약 1,692만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사업의 효과를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일터빈 경영관리부 김태서 이사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컴프레셔가 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효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온오프 기능밖에 없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다 하더라도 또는 안 걸려도 똑같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전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고 이걸 교체함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에 대한 효율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오프 기능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든 적든 똑같이 전기가 사용됐다 그러면 이번에 인버터를 통해서 과부하 걸릴 때는 좀 많이 사용하고 없을 때는 적게 사용하는 부분이 되면서 굉장히 효율이 좋아졌다. 그다음에 계측 전송 장치가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니까 인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율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프레셔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회사에는 도움이 됐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도와주신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에너지서포트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에너지서포터즈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에너지서포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략 해결사다, 119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아주 많은 경력을 가지고 거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현장을 지도하고 컨설팅하는데 중소기업에 가면은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제도에 컨설팅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안내, 기술 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은 2020년에 75개의 기업에 고효율 설비 설치 지원을 했고 이를 통해 연간 13.6GWh, 사업장당 180M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중 중소사업장의 수는 49개이며 연간 5GWh, 사업장당 103MWh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